Do you want K-pop merch and Korean snacks in aesthetic packaging? Let me introduce you to Foodbox. Foodbox is a seasonal K-pop subscription mystery box filled with specially curated K-pop merchandise and Korean snack. Currently, they have four groups you can choose from: Twice, EXO, Blackpink, BTS. Each box can contain photo cards, posters, daily items, plushies, apparel, accessories, Korean snacks, and more. Use my code SUGARMY for 5% link in the description box below.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이홉과 정국. 네. 경기에 임하는 그 자세. 네? 경기에 임하는 자세 설명을 해 달라고요. 둘이야, 둘이. 아, 저 뭐 하여튼 뭐 사실 즐겁게 해야죠. 네. 네, 즐겁게. 그리고 뭐 선의 경쟁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뭐 다치지 말고 되게 젠틀하게 신사답게 합시다, 여러분들. 젠틀하게 신사답게 합시다, 여러분들. 너 핸드폰 확인하고 있어, 지금. 아빠한테 전화 왔어요. 아빠한테 전화 와. 아빠한테 전화 왔어요. 핸드폰을 확인해. 야, 이거 테이스트야. 아, 핸드폰 전화 왔어. 이게 반응 가능하냐? It's disrespectful to you. It is disrespectful for one woman. Red. To you. It is disrespectful to you. 형님, 아빠 찬스 쓰지 맙시다, 우리. 어떻게 해? 공개해, 아빠. 지민의 휴대폰 연락처. 티읕의 첫 번째로 저장된 이름은? 아, 이제 먼저 맞추면 다 같이 맞춰봐야 돼. 간식이 또. 아, 그래요? 아, 정말요? 그럼 제가 맞추겠습니다. 아니, 넌 지금. 아니, 아니, 안 돼. 저만. 첫 번째로 저장된 이름은? 티읕. 정답. 태태? 태태? 내가 아니야? 아니에요. 네? 어, 해외까지 나옵니다. 네. 제가 영어 못해서. 아, 저 태형이랑 관련은 있어요. 어, 진! 진! 태형이 아버님! 아, 맞아요. 태형이 아버님? 아, 제가 태형이 아버지 번호가 있거든요. 아, 연락 자주 하세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 했는지 타이다노 사인. 또 왔어요. 동네 부모님과 가족이랑 우리 가족들이랑 지금 모여야 돼요. 아, 지금 방에서 오신대? 60초 찬스 들어갑니다. 야, 우리 엄마 또 롤리롤리 고래네, 노래가. 아, 롤리롤리 좋지. 한 발짝만 가. 엄마. 어! 엄마 방송 촬영 중이에요. 깻잎 김치 만들어야 돼요. 깻잎이 다 절여져 있거든요? 깻잎이 절여져 있다고? 어? 왔는데. 여보세요? 예, 깻잎 절이는 거 맞잖아요. 그래 하면은 지저분하게 쫙 이렇게 한번 버려보세요. 힘껏 쫙 해봐봐, 한번. 한 번에 그렇게, 예. 한 번에 쫙. 추가요, 요리 좀 괜찮아요? 그렇죠? 형은 요리를 좀 해. 농담 아니라, 진짜. 오케이, 어머니 알겠습니다. 아니, 사실 이렇게 되게 시장만 아버지한테 전화가 오죠. 여보세요? 예, 아버지, 아, 저 지금 작업실인데 지금 뭐 하고 있어가지고 그 카톡 봤는데 제가 그 전화 드리려다가 좀 시간이 필요해서 지금 회사에 있어서 전화를 못 드렸어요. 아버지, 지금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이거 뭐 하고 있어가지고, 네네. 제가 이거 끝나고 전화드릴게요. 예, 예, 요것만 하고 전화드릴게요. 네. 꼭 이렇게 뭔가 찍고 할 때 항상 전화가 자주 오는 그런. 사실 뭐 이렇게 되게 캐주얼하게 얘기해도 되나 싶기는 한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할머니 칠순 축하해드릴 분들이 많아. 항상 건강하세요. 자, 둘. He needs some milk. 동구야. 어머니, 이게 되네? 이게 지금
아니 이게 저 봤어요? 어떻게 전화를 안 하실 수가 있어요? 저한테 안 왔어요. 아빠 사랑해요. 노미네이션 됐대. 파이팅. 어 노미 노미네이션 됐대. 아 저희 축하가 여기까지 이거 지금 노미네이션 받을 때가 좀 그래서 연락했었어. 아이고 좋아. 했는데 머리 가서 다 해놓고 됐어? 그냥 나 이제 차에서 바로 그래서 방송하고 있는데 동생한테 전화 와가지고 하나 카톡 오네요. 미안 이러고 얄미워. 눈치 없었는데 눈치 노센스. 다음은 아 들어왔다 아버지야. 여러분 아, 나 준비됐냐? 여러분들이 광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강과 저희 어머니도 전라도 분이십니다. 아 나 브라더 알았어. 아 나 브라더 야 브라더가 전라도 분이야. 전화 사주겠습니다. 전화 사주. 전화하겠습니다. 잠깐 나도 할 거야. 스피커폰 해줘. 엄마 엄마도 못하지? 들린다. 엄마가 그 담양에서 안 터진다 했었는데 자기 핸드폰. 아따 죽었던 아따 죽었던 사투리냐? 전화 한번 봐야게. 자 형만 들어 형만. 전화차 지금 쓰고 있어요. 친구한테 해볼게 그럼 친구한테. 아 자 나 먼저 했어. 아니 먼저 쓰시는 분 인정해 드릴게요. 잠시만 이거 엄마도 모르면 대박이다. 해마요. 나도 엄마 전화 안 받는데. 야 나 아빠 이제 마지막 진짜 아빠. 야, 아빠 너... 받아, 아빠 받아. 아빠 안 받을 수가 아... 없어. 장훈 씨다. 저 제이홉 잘 났었진? 네. 기절할 것 같다. 기절이야. 와, 진짜? 왜 맞았지? 왜 맞았지? 아빠. 아빠 그 전라도 사투리에서 자물 씨다가 뭐야? 자물 씨다? 어? 자물 씨다. 자물 씨다? 어. 몰라. 자물 씨다? 처음 들어봐? 그치? 심지어 오케이 일단 알겠어요. 진짜 아버님 국어 교사 아니죠? 국어 쪽 교사시. 유명해도 몰라요. 진짜 유명한 건데 이런 거 맞죠? 야야야 앉아 뭐야, 괜찮아 뭐? 괜찮아. 뭐한 거야? 전화 찬스예요. 엄마요. 엄마 그 영턱스 클럽 노래 하나 틀어줄 테니까 이거 맞춰봐봐. 이 노래가 뭐야? 엄마 영턱스 클럽 몰라. 전화 찬스! 아니 어머니 젊으세요. 엄마 영턱스 클럽 모른다고? 엄마! 우리 드디어 우리 어머니 나올 때가 됐다. 모르실 것 같은데. 엄마한테. 엄마. 어? 촬영 중인데 그 나오는 노래 뭔지 맞춰봐봐. 영턱스 클럽 노래인데 맞춰봐봐. 뭔 노래고? 뭐? 뭔 노래고? 노래 안 나왔는데. 아니 다시 다시 들어봐. 뭔 노래고? 이거 영탄수가 나왔을 때 했던 노래인데. 그러니까 그 뭐고? 제목을 모르겠네요. 자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아 뭐예요 제목이? 제목은 모르겠네. 전화 찬스. 아빠가 맞췄다. 제일 정확하신 사람들 있죠? 맞아. 정 아이가. 아, 야, 시청 맞췄으면 우리 적었는데. 와, 이거 이 문제 덕분에 어머니한테 사랑 고백도 받고 뭐 기분 좋네. 지민아 사랑해. 야스 퀸 스키니 레전드 버사치 부츠 더 하우스 다운 슬레이 퀸 헌티 마마 앤 오프 다디 워크 찰리 XCX 스냅 마이 윙. 일단 깬 사람은 그
전 게임 씨라고 생각합니다. Serious? 씨 웃으면 안 되는데 의자 던질 뻔했어. 아까부터 얘기했는데 깬 사람은 전 게임 씨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범인이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이용당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무고한 시민이 죽었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지. 돈은 돈이 필요 없는데요? 아니 맞죠, 돈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돈이 필요하면 집을 팔아 그거 게임장 팔아. 아니야 너 나한테 돈 팔라고 해가지고 너 더 내가 더 큰 돈 만들어 오면 내가 너가 그러니까 죽였다. 나는 돈 필요 없습니다. 그냥 게임만 쓰면 돼요. 저 이거 인정 못합니다. 참고로 저희 아버지 성대모사입니다. 참고로 저희 아버지 성대모사입니다. 참고로 진짜 똑같습니다. 진짜. 아 진짜 똑같아요.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아 진짜 똑같아 이거. 요즘에 들어오신 아미분들은 약간 뭔가 저의 콘서트를 아직 못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연의 열기나 그런 것도 아직 모르실 거고. 그걸 봐야 되는데. 진짜 저는 그거 보고 나면 딴 데 못 갑니다. 예? 딴 데 못 가요. 저 뭐 인정 못 합니다. BTS 맛집 먹고 나면 딴 데 못 갑니다. 본인 아버지 얘기를 이렇게 하세요. 아버지 보통 이런 일들의 이제 원인은 전국이로 전국이 클래식 민도 없이 따라하잖아. 어느 순간 따라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문득 생각이 나. 정우 씨 한번 보여주세요. 내 인정 못 합니다.